여러분은요,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 능력이 있어요, 실제로. 여러분이 누구 어떤 스타의 팬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. 팬이 대마초를 폈대요. 제가 늘 드리는 말씀. 그럼 여러분 댓글답니다. 대마초도 한약 아닌가요? 뭐. 뭐냐면 갑자기 그게 수긍이 돼버렸어요. 그 전에 어디 마약 피는 그런 사람은 다막 때려잡아야 돼 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대마초를 했대요. 담배랑 같은 거 아닌가요? 왜 한국은 꽉 막혀서 일어나요? 이제 뭐냐면요. 금방 진짜 나다, 내 것이다 싶으면요. 우리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런데 우리가 역지사지 못한다고 하는 건요. 그걸 되게 선별적으로 써요. 누구한테는 안 써요. 이 능력이 자유자재하십니다. 실제로 역지사지 누구도 할수 있어요.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요. 뭐든지 역지사지예요. 그런데 그 외의 사람한테는 안 해요. 절대로 안 해요.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. 소고기 한점 들고 역지사지하고 닭고기 들고 정말 얘도 살려고 모이 쪼으면서 막또 가장으로서 또 암탉들을 막 하게 또 사랑하며 새끼들 사랑하면서 살았을 텐데 결국 내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이걸 어떻게 밥을 먹어요? 사실 여러분 밥 먹을 때 역지사지 일부러 안 하고 드시죠. 고기 드시고 하실 때 사실은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유로워요.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비호감이 사람한테는 안 해버려요. 호감이 사람한테는 과하게 합니다. 이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유 아닌가요? 역지사지 능력이 없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. 다 하실 수 있어요. 안 한다는 거죠.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. 그게 나한테 불리할 땐안 해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몰라 괜찮아 하셔야 돼요. 마음을 비우시고 나면요. 좀 초연해지고 대범한 마음이 돼요. 그때는 하실 수 있어요. 그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. 아, 믿자야 본전이다고 한번 해보세요. 몰라 괜찮아. 아까 바로 자녀랑 다투시고 가서 바로 하지 마시고. 그러면 분한 마음에 자기 변호만 계속하고 있어요. 그런데 한 5분 정도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상태까지,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나온 상태까지 가서 역지사지를 하면요. 상대방 마음도 되게 여유롭게 돼봅니다. 하기로 하면 할수 있다니까요, 여러분은. 안 하시는 거지, 할수 있어요. 하기 싫은 거는요, 이제 역지,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만약에 대마초 폈다, 뭐 밤새 악플도 하시겠죠. 아니, 아무튼 생긴 것부터 걔는 분명히 하게 생겼었다. 내가 누누이 경고하지 않았던가, 막 이런, 그러니까 내 애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가 되고요.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. 정말 어쩌다 아마 끌려가서 했을 거야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끝없이 변호하고 아껴집니다.